다음 사연 주인공도 잊혀졌던 갑질 사건의 피해자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만나봤거든요. 일단 함께 보시죠. 뭐 그 당시에는 갑질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보면 그게 계속 매달 마감 칠 때마다 돈을 빌리고 또 빌려서 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이제 갑질인데 다 잊었다 거짓말하는 내가 참 미운 날 저로 인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너무 제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물건 받고 하는 것은 한 20년째 지금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정말 열심히 영업을 한 결과 그 지점 내에서는 항상 1등을 달렸죠. 많이 팔면 팔수록 계속 돈을 빌려야 되는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2004년도부터 했을 때에는 회사의 민원회의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왔으니까요. 이른바 갑의 횡포 논란을 촉발했던 남양유업이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 업주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는 이른바 밀어내기식 영업으로 물품 구매를 강요하며 강제로 물건을 조금 더 팔라고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들은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서 그 물건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수익은 안 나고 할당량이죠 할당량.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정은 했죠. 전화를 해서 너무 많다. 조금만 밀어다오. 그런 전화를 하면 더 베껴주던 것을 더 얹혀서 더 줍니다. 그냥 창고 눌리려고 한 지가 벌써 2년이야 2년. 지금 당신 책임져. 아니 여보세요. 상황이 죽기 싫으면 받아요. 받고 그다음에 죽기 싫으면 받으라고요. 아직 끊어 빨리 받아. 다른 상황이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버리던가 버려오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제품을 버리다니 망해 망해 오면 망하라고요 망해 이놈아 무조건 저는 팔아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강매였고 그게 내가 빚을 지은 원인이었고 안 받으면은 그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봤죠. 이게 바로 갑질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안 봤습니다.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욕설 파문에 편의점 천여 곳이 일제히 불매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대기업 폭리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 통장에 지금 돈 60만 원 있거든. 일단 그거 먼저 보내줄게요. 생활비도 못 주고. 아이들 얼마 전에 운동하다 다쳐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퇴원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결제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는 지인한테 카드 좀 빌려서 결제하고 나온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때마다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오, 야. 그 당시에는 상생 동의서입니다. 상생 동의서에 근데 제일 찜찜해한 부분이 민형사상 남양유업 상대로 절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제 주위에 법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더라면 이걸 빼라든지 했겠는데 저는 말 그대로 회사 일을 이해한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재질 않고 무조건 그거를 받으러 다녔죠. 아, 설마 뭐 대기업이 우리 같은 저기한테 속이겠어 뭐 이러면서 그렇게 그죠? 거기다 네. 방송 나가고 언론 나가고 공개 사업까지 했는데
또 그러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셨겠죠. 지금도 대리점 사장님들이 많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 우리가 바보지? 우리가 멍청하지? 누나 저기 난데. 예. 그러니까 누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아무것도 없지. 배터리지 난. 아이고 가족들까지. 그래요. 버텨줘. 그러면 제가 지금처럼 벌어서 그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 지금 양당사정 한때 끝난 부분인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혀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아니요, 제가 저는 그 금액을 받으신 게 얼마인지 사실 그게 저희가 판단하는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협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요번에 재판 졌죠? 그럼 회사는 압박이 들어올 테죠? 의두나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 거 다 날라가신겠죠? 그럼 길거리 내야죠. 그러면 그런 사태가 자꾸 벌어지면 저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되나? 저는 더 이상 여기서 갈 데가 없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참여연대 우리 안진걸 시민위원장님 모시고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다 해결이 된 줄 알았거든요. 예, 저희들도 해결이 된 줄 알았어요. 심지어 아하. 시민단체에서. 근데 지금 5년 지나고. 어느 날 한 1년 지나서 찾아오시더라고요. 정부에서. 사실 밀어내기는 다 같이 당했거든요. 피해 대리점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민변이나 참여연대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랑 같이 열심히 투쟁하던 분들한테는 네. 최소 몇천만에서 많게는 몇억씩까지 다 보상을 해줬어요. 어허. 근데 이제 아까 화면에 나오는 우리 장 선생님처럼 네. 그냥 회사만 믿고 네네. 괜찮아지겠지 회사가 우리를 챙기겠지 하는 분들은 거의 보상을 안 해주거나 아주 소액의 상생금만 주고 아하. 이제 흔히들 말하는 퉁 쳐버린 겁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정해진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국민 사과랍니다. 맞아요. 두 번째로는 사회보응사, 그러니까 국민 전체에 대해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요. 세 번째로는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합니다. 피해자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덤벼든 사람들에게는 아. 그분들의 소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원하는 걸 많이 들어드리고요. 네네. 가만히 원하는 대로 이렇게 회사를 믿고 기다리고 협약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그 협약 내용이 대단히 불공정해요. 네. 말 그대로 상생협약이면 서로 간에 어떤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자기들이 일비로 만들고 그걸 또 걷어가버리고 한 번씩 보관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런 거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이네. 문제는 예. 우리가 이제 신체 포기각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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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불법이거든요. 효력이 없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도박판에서 빚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채무를 갚을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 불법적인 계약은 인정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상생협약서의 내용상에 이게 법에 어긋나는 상대방을 속여서 체결한 거라면 이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단히 교묘한 기술들이 사용된다는 거죠. 기업이 할 경우에는 네. 그런 법의 한계를 살짝 그 넘을까 안 넘을까가 모호한 정도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정도면 모르고 사인을 해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소송을 해야만 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인정받아야만 상생협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다음에 보상 절차를 다시 들어갈 텐데 근데 이게 기망인지 아닌지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런 것들이 계속 매번 반복되는 게 저렇게 해도 어쨌든 회사가 진짜 저렇게 해서 망하고 그러느냐 재벌들이 뭐 자기 회사 망한데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 네, 맞아요.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처벌이라든 이런 것도 또 사실은 세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황당의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가 124억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법원에서는 5억만 인정이 됐어요. 예, 왜냐하면
그 매출액이 특정이 안 된다. 아. 컴퓨터 주문 기록이 다 삭제가 되거나 아. 변경이 돼버렸다. 그래서 입증이 힘들다고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그게 저희가 참 그 고민도 많이 되고 죄송한 게 국회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고 가벌성, 벌을 해야 할 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형사처벌이 되는 미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처벌의 미약성을 오히려 이것을 면제부 받았다. 우리는 해야 할 도리 다 끝났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당신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뭐라 그러지 말고 뭐 요러요러한 협약 맺고 끝냅시다. 그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아, 참. 야, 그 얼마 전에 제가 저 그 뭐 아이스크림 가게 갔어요. 근데 네. 되게 맛있더라고. 네. 그래서 쓱 이제 나중에 봤더니 그 N사에서 자기네 이름 걸고 하면 이제 잘 안 되니까 그걸 완전히 뒤로 이제 뺐더라고요. 예. 브랜드는 N사에서 안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예. 그래서 N사가 꼼수를 썼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게 뭐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게. 사실 본인들도 대국민 사과를 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도 인정이 됐던 밀어내기 피해자가 빚더미 앉아있고 생활이 도저히 안 될 정도가 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2차 이렇게 구제 작업에 나서야 되지 않나. 예, 국회랑 시민단체도 그렇게 한 번 더 촉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양유업 그 사건 얘기를 항상 그 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참 대표적인 사건이 돼버렸는데 그때 밀어내기로 그 빚을 지신 분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아직도 좀 힘들게 사신다고. 문제를 해결한다고는 하고 이제 합의도 하고 그래서 생활 여건이 나아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도 부족한 경우가 많죠. 이미 피해가 봐버린 사람들도 있으니까 물량 밀어내기로 그냥 파산해버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거기까지 피해 복구까지는 우리가 못한 거죠. 아, 현재까지는 그 사람들이 그 을들이 본 피해까지 보상할 수 있는 정도의 제도 하나 아직 안 돼 있어요. 결국은 법 제도를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 불공정 불평등한 관계를 싹 걷어내야 돼요. 상생해박 때문에 법정 소송을 했을 때 불리해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이해가 지금 저희들은 안 되는데 그건 자율적인 협약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어요. 상생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임의 협약일 뿐이에요. 한쪽이 깨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법원에 가서 피해를 봤다는 것은 한번 저희하고 연결을 시켜주세요. 좋습니다. 예, 함께 해주시죠. 얼굴을 다 가리고. 네, 아, 이래야 어머니들이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 본인들이 직접 디자인을 했습니다. 기업 각질에 눈물 흘리는 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만연해 있는 갑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장서 주십시오. EBS 대국민 청원 프로젝트 딱침에서는 국민의 목소리와 염원을 담아 을지로위원회에 청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존엄해야 되는데 차등이 있어요. 저는 작은 일이고 개인의 일일 수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를 변화하는 어떤 계기가 되고 토론해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반성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충분히 다 못해서 여전히 을의 눈물들이 흘리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들 더 열심히 해서 법적인 부분 또 정부에 대한 압박과 비판 이런 것들의 수단 그리고 저희들 스스로가 갑질을 하지 않는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 스스로가 갑질을 하지 않아야 그것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간다고 네네. 생각하거든요.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런 것들은 좀 화난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지금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노력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의원님께 좀 이제 부탁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설마 그걸 같이 한번 해야죠? 예, 같이요? 우리 좀, 예, 두 분도 좀 같이 좀 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국민 청원 프로젝트 빡치리 빡치리 청원 프로젝트 빡치미 소방차는 화재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했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구조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사가 된 본질은 이제 불법 주차. 아 그렇죠. 원래 따지고 보면 다 불법이죠. 그런데 이법 아닌데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황재석이 간다 간다 간다.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을지. Do you know 불법 주차? 지금이야! 간다! 도착한다!